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빨간불을 켜면서 코스피 지수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반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닥터스탁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목요일의 주식닥터죠.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주식 선도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정적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도주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해 줄 김대준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장중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살짝 진정을 하면서 메타와 엔비디아 등 기술주들의 반등 두드러졌고요. 또 오늘 밤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또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와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오늘 양지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개장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다만 코스피는 장중에 잠시 약세를 기록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0.11% 오른 2,771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외국인은 이틀 때 코스피 시장 매수했습니다. 오늘 8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 기록을 했고요. 기관이 오늘 3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오늘 크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1.63% 하락한 895포인트로 900선 이탈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이 양호했는데 일단 먼저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의 키옥시아가 운영하는 일본의 낸드플래시 공장이 재료 오염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가 되면서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1%대, SK하이닉스가 3% 이상 탄력을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 기대감들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주들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자, 어제 실적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CNC 인터내셔널,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오늘 오랜만에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은 게임주들이 다시 급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어제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수익이 게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암호화폐 위믹스를 매각하면서 나온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면서 오늘 20% 넘게 급락을 했고 또 다른 게임주들도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좀 대형주 쪽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새벽 발표되죠. 미국의 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네. 시장이 철저하게 관망세의 분위기였다는 점입니다. 관망세, 과연 무엇일까요? 좀 기다리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데요. 네. 시장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수는 그럭저럭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하락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시장에 대한 흐름과 우리가 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보여줬죠.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장기적 측면에서의 주식을 매수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매니저의 그 역동적인 매매 스타일로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의한 매매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표가 발표되고 확인되고 나서 매매를 하자는 기관 투자자의 성향입니다. 특히 이번 3월에 증권사, 운용사, 자문사의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된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보이는 형태로의 시장 운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의 시장 관전에 대한 평은 미국에서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확인하고 매매하자라는 시장에서의 분위기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도 움직이긴 했으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동안의 낙폭이 컸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장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해운주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대완유화 같은 장기간 소외되고 침체되었던 낙폭 과대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낙폭 과대되어진 종목들의 반등과 상승의 흐름은 마무리되고요. 내일장,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 이후의 시장의 상황은 제가 오늘 교육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여러분께 드리겠지만 시장의 흐름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 관전평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째 7%대 상승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나오게 될지 또 확인을 해보시고 또 내일 기관의 수급도 함께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나타났던 것처럼 낙폭 과대주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그러한 시장의 장세라는 관전평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김대준 주식닥터의 수익률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공략주가 한국항공우주였는데요. 최근에 방산주들 흐름은 좋고요. 이 종목도 12월부터 꾸준하게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시장의 약세 흐름에서의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정배열 되어져 있고요. 네. 상승의 추세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에서의 내용은 최근의 주가 수준에서의 현상은 매물을 돌파하기 위한 매물 과정에서의 저항성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치와 지금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여기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의 현재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최근 상황에서의 고점 부근에서의 가격대를 돌파했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점을 돌파한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한 차례 속임수를 줍니다. 어떠한 속임수냐?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이동평균선 근처에서는 매수를 하고 이동평균선이 깨어졌을 때는 매도를 하는 대응으로 많이 투자하십니다. 하지만 기존의 고점 부근을 돌파한 이후에서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한 번에 속임수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속임수냐? 이평선을 살짝 깨는 과정에서의 속임수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상승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모습들은 비단 한국 항공우주뿐만 아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LG 이노텍의 주가를 보더라도 기존의
그 고점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상승 흐름대에서 한 번에 속임수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평선을 깨지는 않았지만 이평선 근처에서의 리바운딩이 나타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한국항공호주 어떤 관점에서 현 단계에서의 보유자 입장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종목의 주가는 최근 영역에서의 고점 부근 이 가격 구간이죠. 3만 7천 원 가격 구간에서의 돌파 여부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크게 빠질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 회사의 내용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께서 쉽게 인터넷만 찾아보시더라도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성과 올해 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종목의 손절 라인, 다시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면 지난 저점 구간입니다. 이 가격이죠. 3만 4천 원, 3만 4천 원의 가격을 하향 이탈하기 이전 단계까지는 여전히 보유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그럼 나는 이제 한번 관심을 갖고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최근 상황에서 고점이죠. 37,500원 이 부근 가격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왜? 장기적인 추세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굉장히 바닥권에서 저평가되어진 상황 하에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로서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시하여드린 가격을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주가 흐름으로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의 한국항공우주 꾸준하게 관심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상승 추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3만 4천 원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인 3만 7,800원을 돌파한 다음에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점검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교육 참여를 하시면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이 됐는데 또 요일이 변경됐다고 네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볼까요? 두 원앵커 월화수목금토 일 중 어떤 요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한 금요일과 토요일이요. 저는 목요일입니다. 아, 그러세요? 왜일까요? 목요일은 다음 날 금요일 하루만 나오면 휴일이 다가오죠. 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거에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시간에는 제가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주식투자 초보자께서 시장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죠. 목요일에는 전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파악을 해드립니다. 왜 움직였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날지 종목 위주로의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꼭 참석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어떤 종목들이 전개가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온라인 무료교육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7시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도움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QR코드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셔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화장품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정말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이랑 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정말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을 보더라도 반년 내내 내리막을 걷다가 맞습니다.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잘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도어랭커 리오프닝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나요? 처음에는 이제 여행 항공주들 많이 움직이죠. 보통 그렇게 네. 많이 생각하시죠. 네. 우리가 주식투자 하시면서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종목을 찾고 발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옷 사야죠. 그렇죠. 가방 사야죠. 그리고 화장품 사야 됩니다. 왜? 화장해야죠. 꾸며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백화점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들이 리오
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네. 아모레 퍼시픽,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그 뽑아봤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000억 규모 영업 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저조한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4000억 규모였고요. 2020년 시점에서 1000억 규모입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아무래 퍼시픽의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3000억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실적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리오프닝 방금 앞서 말씀드렸었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의 공매도가 지금까지 있었던 종목으로 이제 기관의 환매수, 공매도, 빈매도를 하게 되면 이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됩니다. 빌려서 때렸기 때문에 사서 갚아야 되는 과정에서 기관의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서 과연 지금이라도 해당 종목에 대해서 사도 되는지 제가 찬찬하게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주가 흐름과 내용을 판단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의 현재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오늘 9% 정도 상승을 했지만 넓게, 길게 보면 주가 수준 측면에서의 굉장한 하락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계속해서 반등의 흐름이 없이 주가 하락을 했죠.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전체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하락에서는 실적 부진 우려감에 대한 내용으로 하락을 했고요. 다음에서의 하락은 기관의 공매도였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공매도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왔고요. 여러분, HTS를 켜시고 공매도가 언제 들어왔고 공매수, 환매수가 언제 들어온지를 판단해 보시면 최근 기관 투자자 중심에서 이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환매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 종목 외에도 기관의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바닥 시점에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관의 매수, 특히 공매도가 나타나는 종목들은 기관이 주력적으로 공매도와 환매수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관이 3일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아무런 이유 없는데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환매수가 들어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가서 또는 수영장에 놀러 가서 비치볼을 가지고 그 같이 노는 상태에서 이 비치볼을 물 깊이 널수록 위로 튀어 올라오는 탄성, 관성은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많이 눌러놨던, 오랫동안 눌러놨던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흐름이 동반한 상황에서의 주가는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모레 퍼시픽을 위시한 대부분의 그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좀 더 나는 싸게 사고 싶다. 저점을 활용해서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는 기존 가격의 고점 부근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매물권이라고 보통 하죠. 심리적 저항 구간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은 오늘 같은 9%, 10%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장중에 계속해서 눌림목 위아래 마이너스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략을 하실 때 가격을 정해놓고 매수하기보다는 장중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한 번의 매수보다는 3, 4일 나누어서 장중 마이너스권에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모아간다는 측면으로서의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대응 공략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여행 항공주 이외에도 의류주들도 오르고 면세점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화장품주들까지 리오프닝 관련주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셔야 할 것 같은데 화장품주 중에서 탑픽을 아모레 퍼시픽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매물이 정말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저항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해운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반년 동안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해운주 현재 너무 저평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해운주들도 일제히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매수가 가능할까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수혜 업종,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하는 해운주입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운송이 일어났죠. 네.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운주의 실적이 지난해와 그 전해 네. 굉장히 폭증하는 형태로서의 그 실적이 나타났고 여기에 주가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최근까지의 주가는 하락 이후에 하방경직이라고 하죠.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는 형태로서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운주 그리고 실적, 앞으로 전망치에 대한 그림들과 데이터들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의 상황은 세계 경제가 회복하고 활성화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운주의 실적 또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였긴 하지만 올해에도 지난해만큼은 아니겠지만 지난해에 육박하는 수준에서의 실적 호전 관련주이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패노션이라든가 대한해운이라든가 약간의 상승치가 이들 종목보다 따라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은 아니지만 HMM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에서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해운주에 나는 관심이 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체크하고 살펴볼까요? 저는 HMM에 대한 과거 현대상선이었죠.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과 비슷하죠. 최근 상황에서의 주가 상황은 지난 4월, 5월 고점을 찍어준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닥권에서의 횡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통상적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 턴오버하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모습인데요. HMM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엉덩이가 좀 처지긴 했지만 쌍바닥 형태에서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모습에서의 상황이고요. 당연히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뒷받침되고 있고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닥이다 라는 심리가 시장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현재의 가격 수준, 바닥은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관심을 갖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사진다는 측면에서 접근보다는 나누어서 바닥 수준에서의 주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아가는 흐름에서 HMM, 해운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탄력은 약하긴 했지만 역시 해운주의 대장주 HMM을 지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낙폭 컸던 대형주들 그리고 그중에서 저가 매수 유입되는 이 화장품과 해운 두 가지 업종에 대한 의견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도움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 전수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김대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렸던 첫 번째 메시지가 저는 주식을 600포인트대에 시작을 해서 277포인트의 저점도 경험을 했고요. 이후에 1000포인트 그리고 2000포인트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저점에 매도를 하고 고점에 따라잡는 형태로서의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최근 주식 투자 경험치가 그렇게 크지 않으실 겁니다. 길게는 1년 정도의 투자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짧게는 뭐 5, 6개월 정도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최근 1년간의 시장 상황에서 제가 20년 이상 시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 1년 동안 다 펼쳐졌습니다. 굉장히 파노라마처럼 기복이 많았던 장이었고요.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상승한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여러분 경험하셨던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시행착오, 학습효과라고 하죠. 앞으로 잘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장의 흐름을 점검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핫 이슈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대장주로서의 시장을 주도했다가 최근 이틀 연속에서 주가 조정을 보겠습니다. 왜일까요? 또 한 번 왜일까가 나왔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던 주요 내용이 시장은 틀림없이 파는 장의 모습을 나타내어준다. 지금 우리가 주식을 파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주 연휴였죠. 그 이전 주 1월 26일일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시장이 26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파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을 되짚어보면 항상 매도의 자리에서의 두 번째 매도 자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 과정, 이 자리, 이 가격에 파는 흐름이 아니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효합니다. 아직 파는 자리에서의 고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지켜보고 기다리는 과정에서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우상향한다. 제가 97년도에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형태로의 진행입니다. 종목이 바뀔 뿐입니다. 지수는 연속해서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시황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곧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가격의 상승을 나타냅니다. 기업의 제품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20년 이상을 시장에 참여하고 현업에 있을 때 배운 경험입니다. 두 번째로의 내용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는 실적과 이슈입니다. 이슈는 테마와 재료입니다. 실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좋은 회사, 우량주 형태의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중간에 어떠한 그 요동치는 중간 단계에서 흐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는 흐름에서의 판단을 해볼 때 계속해서 상승 흐름에서의 트렌드를 가지는, 경향을 가지는, 추세를 가지는 형태로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실적입니다. 첫 번째도 실적이고 두 번째도 실적입니다. 하지만 나는 길게 투자하는 것은 답답해. 난 좀 짧게 단기 매매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슈입니다. 장중에 나오는 테마나 재료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 테마 재료가 있었지만 이 테마, 재료에 의한 매매를 하는 형태로 운용하라는 매매가 단기 트레이딩, 단기 매매 측면에서 접근 공략한다는 측면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주가 등락 요인, 고평가, 저평가. 이건 저도 모릅니다.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선배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 대리, 주가가 언제 고점이고 언제 바닥인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객장에 나가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객장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면 고점이야. 주식 팔아. 반대로 객장에서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나면 바닥이야. 그때 몰래 주식을 사. 그러면 고평가 저평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선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막연하죠.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최근에 2년 동안의 종합 주가 지수 차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은 주가의 방향성과 동일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떠한 겁니까? 기업 가치를 총합해서 이 가격을 평균치를 낸 게 종합주가 지수이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기업의 실적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의 지난 2019년도 상장사, 전체 상장사,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상장사 기준으로 해서 전체 모든 회사들이 영업이익 규모 면에서 90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전, 2020년이었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사들이 장사를 잘했습니다. 5대 수출 품목,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조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수출 잘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상장사 영업이익이 120조 달성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단순하게 120조, 90조, 100조를 가지고 수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수로 환원해서 앞으로의 전망치와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포트를 보게 되면 TP, 타픽,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대한 증권사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되죠. 단순하게 느낌으로, 감으로 얼마까지 가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업 가치를 철저하게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그 프로그램에 되어진 산출된 가격을 통해서 주가와 지수에 대한 예측치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120조라고 한다면 지수를 산출해서 종목마다의 기업 가치와 주가 평균 가격을 산출해서 지수를 산출했을 때 대략 2,900포인트입니다. 아직 2,900포인트에 도달하지 현재 주가 수준을 보여주겠죠. 저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치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판단할 때 지금 당장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의 흐름에서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서의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떠할까요? 올해 아직 기업들의 실적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2월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상치, 전망치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고 있죠. IMF나 우리 경제기원연구원에서 우리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5%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였습니다. 지난해만큼의 경제 성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는 경제의 성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경제의 성장이 나타난다는 건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올해 2022년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 구조 아직 3월이 돼야 회계감사를 통해서 완벽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추정하는 데이터는 140조 원입니다. 올해에도 14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에서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전 장, 2020년의 장 상황과 시장의 지수를 판단해서 지금 시장에 대입해서 앞으로의 장을 유추해보게 되면 120조를 달성했을 때의 종합주가지수와 시장의 상황이 3,000포인트 위였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로 판단해서 시장의 상황과 종목들 간의 평균주가 앞으로 전망치를 판단해보면 저평가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때 기관에서는 데이터에 의해서 고평가, 저평가에 대한 기준을 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짧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좀 거시적인
매크로한 부분에서의 시장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 또는 다음 주 시장 상황에서 흐름을 궁금해하시겠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세하게 짚어드린다고 한다면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중요 지표가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지표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결과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지금의 구간, 여기 말씀드렸죠. 2700에서 2800포인트 이 수준에서 좀 등락을 거친 이후에 안정화되고 나서의 흐름으로 전환하는 패턴이 나타날 겁니다. 좋은 결과 나온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흐름에서의 그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슈팅이 나오겠죠. 바로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핵심 우량주, 대형주 종목들의 움직임이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하죠. 여기에 내일 지표만 좋게 나오면 바로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지수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지수 구간에서의 안정화 단계는 2850포인트. 이 구간에서 시장은 안정화되어야 한다. 이 구간에 도달해야지만이 스타트 라인입니다. 출발선상입니다. 2850포인트가 지수가 다시 가기 위한 출발선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재정비를 합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식이 있다. 지금 손실이 20%, 30% 손실난 상태에서의 상황이다. 다른 종목 올라간다. 화장품주 올라가죠. 해운주 올라가죠. 어제 석유화가 올라갔죠. 팔고 싶죠. 옮겨타고 싶죠. 교체 매매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신규로 해당 말씀드렸던 종목을 산다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을 매도하고 옮겨타기보다는 2850포인트 흐름까지는 가지고 가는 전망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다 시장 총평 흐름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중요 포인트에서의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짧고 굵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이 허락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하고 여러분께 유익한 내용의 말씀들은 오늘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라이브 방송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교육시켜드리고 있죠. 교육해드리고 있죠.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50개, 60개 종목이 상장이 됩니다. 좋은 종목들이죠. 한번 검증을 통한 상장 종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해 20, 30개 종목이 상패가 됩니다.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4년 이상 적자가 난 종목들은 철저하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퇴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공모 주식을 배정받을 때 우리 공모주 많이 합니다. 특히 LG 에너솔루션 전 국민이 아마 다 참여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공모주에 대한 배정은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 공모 배정을 합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외국인 포함입니다. 과거에는 5대5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모 시장에 참여해서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기관에게 70%를 밀어줍니다. 왜? 돈 되는 시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관이 70%의 물량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개인은 30%에서 서로 나눠 갔습니다. 굉장히 작은 시장이 돼버렸죠. 공모하고 신규 상장 첫날 무조건 팔면 무조건 수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많은 물량에서의 공모를 받아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관이 70% 가까운 물량을 받아갔으면 신규 상장 종목이라도 그냥 가져갈 수는 없겠죠. 팔아야죠. 팔아야 수익입니다. 그래서 파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나타난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만 암기하십시오.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30, 50,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70, 100.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LG 에너솔루션입니다. 통상 상장을 하고 나서 대형주를 말씀드린 겁니다. 소형주는 주가 패턴이 예상치와 다르게 자그마한 수급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형주는 아니고요. 대형주, 큰 주식, 시총 50위 이내에 있는 종목들이 상장이 됐을 때 이 패턴의 기관들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관이 팔기 위한 과정에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상장이 되고요. 상장 가격,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의 상장 공모 가격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30에서 50% 기억하라는 말씀. 30만 원에 대략 50% 감안해서 가격을 더하게 되면 45만 원입니다. 45만 원까지 빼버립니다. 최초에 59만 8천 원 시작했죠. 그리고 뺍니다. 45만 원까지 뺐습니다. 그리고 띄웁니다. 왜? 70%의 물량을 배정받은 기관이 팔기 위해서 띄우는 겁니다.
한 차례 다시 주가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은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움직이는 겁니다. 등락의 과정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종목만 그럴까요? 이전에 8월에 지난해 8월에 상장됐던 크래프톤 그리고 9월에 상장되었던 현대중공업 주가 패턴 보시게 되면 동일합니다. 공모가 30만 원, 공모가 6만 원입니다. 동일한 패턴. 30에서 50% 구간까지 주가를 뺍니다. 하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주가를 들어올립니다. 팔기 이완 과정에서 들어올립니다. 기관이 매도합니다. 기관이 매도합니다. 기관이 매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들어올립니다. 매도합니다. 매도합니다. 매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올리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안 끝납니다. 두 번 정도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상장되었던 마찬가지 11월에 상장되었던 카카오페이 동일 흐름입니다. 엘지온 솔루션 동일 흐름입니다. 큰 주식들 시총상위 50위 내외에 있는 종목들이 상장이 된다. 그렇다면 물론 첫날 첫 동시효과에 파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이 종목에 대해 공략을 해보겠다. 그럼 기관의 의도를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하시고 아 얘네들이 주가를 팔기 위해서 한번 공모가 대비 30에서 50%까지 뺐다가 다시 들어올리는구나. 들어올리는 과정에서의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죠. 70에서 100%까지 올린다. 가격은 70%에서 100%까지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동일한 패턴, 동일한 흐름, 동일한 내용에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기관의 의도, 팔기 위한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면서 우린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으로 시장을 참여하신다면 여러분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외의 내용 외에도 시장에서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될 내용들, 시장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특히나 기관에서 오랜 시간 경험하면서 저만 알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매매 전략 세우실 때 힌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오늘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요? 네.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제 뭐 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카카오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어진 종목. 그렇죠. 특히 카카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진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실망스러운 안타까운 내용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항상 누구나가 바닥이라는 것을 모를 때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바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실적 부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적자로의 발표가 됐었죠. 하지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아 이게 실적보다는 기존에 상장하면서 상장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증권사에 이제 주는 이제 수수료가 있고요.
또 스탑옵션이죠. 기존의 직원들이 스탑옵션을 받았던 물량을 이제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 발생 부분의 처리로 인해서 실적 부분에서 적자가 나왔는데요.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서 사업 구조 내용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치와 그 흐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욱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보예수 해제 물량들이 시장에 출회가 됐죠. 어느 정도 받아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주가의 반등 구간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차트 한번 보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일부의 그 상승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앞서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상장 종목은 첫 번째 그 상장 이후에 주가를 한번 뺀다고 그랬죠. 기관이 인위적으로 팔기 위한 과정에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 이 종목 아니구나. 첫날 팔기를 잘했어. 라고 생각한 이후에 주가가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내가 잘못 팔았는데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언론 플레이와 시장에서 부각을 시키는 흐름에서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쭉 뜹니다. 모두 다 관심을 갖고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관들은 점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조금씩 조금씩 빼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나갑니다. 왜? 공모 배정 물량이 70%가 되기 때문에 이 많은 물량을 팔아야 되는데 일시에 상장 첫날 팔 수가 없겠죠. 상장 첫날은 개인이 파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이러한 형태로의 매도로서의 진행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제가 여러분께 상장 그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주요 포인트는 1, 3, 6을 의미를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호예수가 해제된 락이 풀리는 기간입니다. 기관들은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보호예수를 걸어놓습니다. 한 달, 3개월, 6개월입니다. 11월 3일 상장되어진 종목입니다. 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차,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의 3개월 차 물량이 소진이 시장에 해소가 됐습니다. 6개월 차의 물량은 대주주 지분의 물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차의 물량이 시장에 이제 소화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바닥 다지기 과정에서의 흐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은 바닥 다지기를 진행하고 있고 이 바닥 다지기 과정 이후에 주가가 상승 턴오버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 관심을 가지고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지금 장이 한 번에 다 사는 장이 아니고요. 나누어서 모아가는 장에서의 흐름에서의 시장입니다. 카카오페이 마찬가지로 나누어서 진입하는 형태로 특히 손절해야 되거나 시장의 흐름이 바뀌거나 이 종목에 대한 추세가 바뀔 때는 제가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도 말씀드립니다. 교육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안심하시고 현 구간에서 진입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방향 전환 시 여러분께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히든 종목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정말 많은 악재들이 있었는데 2월 들어서는 하락을 멈추고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떤 매매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알찬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